자, 후보자 저 기억나시죠? 저날 후보자하고 저 같은 자리에 있었거든요. 저 기사가 나기 5분 전에 후보자가 누구 전화를 받았죠? 전화를 받고 쩔쩔매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. 기억나시죠?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날을 말씀하시는 거죠? 저 날이요. 저 기사 난 날. 7월 8일. 무슨 날이죠, 저게? 무슨 날인지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. 자,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께 전화를 했습니다. 대검과 법무부 협상을 왜 깨냐? 이거 언론 기사에 내겠다.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죠. 기억 안 나시나요? 기억이 안 납니다. 경로에서 전화를 해서 쩔쩔매서 전화를 받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요. 과천의 어느 한 식당이었는데요. 그 자리에 법무부 차관도 있었고 법무부의 검사들 다 있었습니다. 자, 법무부의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고 법무부의 참모들이 대검과 같이 협잡해서 수사지휘안을 자기들끼리 그냥 협상을 한 날이에요. 그런데 기사는 저렇게 났어요. 추미애 장관이 협상을 깼다고. 저거 기사 내겠다고 심우정 후보자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게 측이 전화를 했습니다. 쩔쩔매면서 전화 받으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? 그러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차관님한테 이런 전화 왔습니다. 곧 언론 기사 날 것 같습니다. 말씀하셨는데요.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. 그리고 기억을 못 하십니까?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으셨나요? 받은 일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까? 없습니다. 경로에서 전화 안 하셨나요? 전화 없었습니다.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전화를 또 쩔쩔매셨거든요. 위원님, 뭐 대통령께서 제게 전화를 하실 일도 없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. 여의도에는 대통령이 전화한다는 얘기 있어요, 검사들한테.